영원한 내 사랑이여 당신은 나만의 등불이여 또 나의 해불이여라 쓸쓸히 걸어온 내게 쉴 곳이 되어 음악 주세요.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론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둘기같이 부어서 정말로 한 밤했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사랑을 할 때는 두 눈이 먼다고 해도 아가씨 두 눈은 별같이 반짝거리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며 변치 않네 여자가 정말 여자지
자동차의 아가씨. 겉으론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 같이 고웠어. 정말로 나는 반했네.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.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. 한 번만 마음 주면 편치 않네. 여자가 정말 여자지. 사랑을 할 때는 두 눈이 먼다고 해도 아가씨 두 눈은 별같이 반짝거리네.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.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. 네, 어디서 좀 노셨군요. 사랑을 할 때는요, 내 곁에 있을 때, 그죠? 옆에 있을 때 친구든 가족이든, 네, 가끔 귀찮을 때도 있지만, 있을 때가 좋습니다. 네, 있을 때 아껴줘야 되고, 그러면은 윤신혜 선배님의 열애라는 곡이 있습니다. 열애라는 곡이 있는데, 이 노래가 혹시 내막을 아세요? 네, 이 백영모라는 작사가 어제 보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DJ 프로그램도 하던데 보셨어요? 네, 부산 MBC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DJ였어요 이분이. 그런데 슬픈 얘기하면 좀 그런가. 30대 후반에 직장암으로 세상을 뜨면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의 향한 그리움, 그대의 그림자에 쌓여 이 한 세월 그대의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. 생명 다하도록
또 즐기시고 대전 누들 대전 영시 축제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와주실 거죠? 예. 네, 저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부르고 내려갑니다.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만난 날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김용필이었습니다. 네, 우리 최선 우리 남문가게 우리 김용필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아, 좋죠? 즐기셨나요, 여러분들? 네. 아, 예. 또 소영 씨도 그렇고 리메이크 많이 하면서 젊은 분들도 많이 아시더라고요. 그래서 노랫말이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드리고 진짜 마지막 곡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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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설렁설렁 부르면 한 10곡, 20곡도 할 수 있어요. 네. 저는 한 곡 한 곡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. 물 한 번 마시고. 네. 네, 저도 사랑합니다. 예. 자생했다. 자꾸 저한테 자생했다 하시는데요. 예. 용필 할머니 감사해요. 네, 할머니 주세요. 네. 자, 바람의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 김현필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진짜 많이 먹고. 네.